스물 세 먹은 아들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차 뺏는 스물 세 살 먹은 차치기한테 열일곱 번 욕을 하고 죽었어요. 그 애는 교도소에 가서 숨을 살고 있는데 내가 다시 그 애를 용서를 못 해줍니다.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미우고 보는 사람마다 괴롭고 말 좀 미우고 그런 세월을 한 1년 지냈습니다. 오늘 사모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사 드리고 용서해 주고 빌었다는 그 말을 듣고 오늘 나는 성모님 앞에서 나는 내 아들을 죽인 그대를 용서합니다. 그 이 자리에서 부모님 앞에서 내가 미웠던 사람 가슴을 느끼고 찾았던 사람의 와 모든 이걸 농사합니다. 너는 영원한 주님께 돌려드리시라.